네,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공청회 때에 이제 진술인으로 참석하셔서 진술문을 발표했던 분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공청회에는 사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차별금지법은 대정 법률이기 때문에 그 법사위의 1소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위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소위원회에서 강행으로 추진한 불법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1소위원회 소속이 아닌 법사위원들은 공청회를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의안 심사권을 침해하는 그런 불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 추진된 것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찬성 측의 인사들만이 참여해서 이 반대 측을 배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볼수 없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진술인들의 주장을 가지고 몇 가지를 팩트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차별금지법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 진술인으로 참여하신 분은 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그 차별에 대한 일반법이다. 그러면서 모든 차별금지 영역을 포함한다. 또 차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얘기하셨는데요. 이런 기준을 정말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이 충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차별에 관한 일반법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 엄선필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차별에 관한 일반법이라기보다는 동성애 성전환을 옹호 조장하는 법이 명확합니다. 둘째로 차별에 대한 통합적 정의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아주 추상적 용어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괴롭힘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법적으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괴롭힘을 했다면 과연 몇 번을 괴롭힘을 해야 괴롭힘이 되는 것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무런 정의가 없습니다. 혐오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혐오 표현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차별에 대한 통합적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명확함과 모호성, 과도한 차별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차별 판단 기준도 없고 그래서 법적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히 저해하게 됩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이 과연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아닌지 재판이 걸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침묵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법이라는 것은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33년도에 독일에서 나치 정권을 탄생시킨 법이 통과됐습니다. 독일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 법의 이름은 민족과 국가의 위란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법 이름만 보면 정말 좋은 법으로 되어 있고 정말 독일에게 필요한 법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 내용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입법권을 행정부에 부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력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독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을 민족과 국가의 위란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럼 모르시는 분들이 이 법은 좋은 걸로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이 법에 반대하면은 그럼 당신은 독일의 민족과 국가의 위안을 제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도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쓰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면은 그럼 차별하자는 거냐? 이렇게 프레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차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성전환을 독재로 하는 독재법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차별금지 법안에는 23가지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이 차별금지 사유가 이렇게 많은 것이 편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이신 김주영 변호사님이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의 부작용도 살펴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의 23가지가 넘는 차별금지 사유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파격적인 평등 법안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차별도 들어있고, 혐오표현 금지까지 들어있고, 차별의 개념이 매우 넓다. 이런 내용의 코멘트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한 진술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입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일반평등대우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차별금지 사유가 6가지입니다. 영국평등법 9가지입니다. 미국 연방의 민권법 5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4가지 법안이 모두 23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타 사유까지 들어있는 거죠. 이런 법률안, 차별금지법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과, 학력,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은 주요 선진국 차별금지법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도 없지요.
이런 걸 어떻게 보편적이라고 진술인이 국회 공청회에서 말한 것이 참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 사회권 규약이라고 하는 국제인권 규약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동성애도 없고 성적 지향도 없고 성별 정체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 감시기구, 사회권 규약의 조약 감시기구인 사회권 규약위원회가 2009년도에 일방적인 해석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의 기타 사유, 차별금지에는 기타 사유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들어간다라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월권이죠. 조약 감시기구는 조약을 감시해야 되는데 조약에 대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이 조약 감시기구가 이런 걸 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유엔 총회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엔 총회에서 이 안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제너럴 코멘트를 해서 유엔 총회에 올라가면은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회원국이 이 사회권기획위원회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사회권기획에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이 안건에 대해서 찌하는 안건이 발의됐고 결국 찬성 76으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걸 국제인권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국가 간에 이렇게 첨예하게 이슈가 대립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국제인권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유엔총회에서는 한 번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결의안이 채택된 적이 없습니다.